3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오래된 세월 같은데 이번 저는 60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연하죠. 근데 금세 간 기분이 들어요.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저는 자녀가 넷인데 벌써 다 이제 뭐 그 성인이 돼갖고 자기네 길로 다 나가고 또 막내가 하나 있는데 아직 제 집에 있습니다. 근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위만수 목사님한테 카카오톡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 한 다음에 거기다 짧은 글을 하나 넣습니다.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셨네요.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더 사람 쪽으로 생각해서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무슨 뭐라고 할까요? 유명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제가 한눈을 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만수 목사님은 한 교회 30년 동안 잘했든지 못했든지 한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셨고 묵묵히 걸어오신 것을 상상해 볼 때 야, 하나님 앞에 가시면 상이 많겠다. 충성되고 착한 경우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짧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좀 뭐 부흥사들이 뭐 전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 같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앞으로 다시 다른 30년을 이 교회가 지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양육하는 그런 면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될 때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무슨 일이 닥친다고 해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 1장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룻기 1장에 4장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서 그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백그라운드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때에 어느 한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 6절에 보니까 1장 6절.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우거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죠. 아니면 이민을 갔다고 그럴까?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저는 미국에 1973년에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님이 먼저 와 계셨고 시카고에 그 이민을 오게 됐어요. 그 몇 살입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이민을 간 거죠. 베들레헴에
이러한 흉년이 있으니까 더 잘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린 멜렉인데 그 3절에 보니까는 이민 와서 이사를 와서 조금 자기 가족들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아론과 기론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미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학교에 가게 되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 많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미국에 오는 그러한 그 상황이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고 또 그 사랑하던 그 아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오르바와 루트.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 드신 이 나오미가 그 계속해서 이 자기의 그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하기를 이제는 며느리 이제 모압 사람이니까 다 보내고 혼자 털털하게 자기 고향으로 그 돌아오는 모습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루시라는 그 며느리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같이 따라옵니다. 가난, 실망, 그리고 망하여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겠죠?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 더 나쁜 일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나는 여기에서 꿈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 배에서 느껴지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니까는 큰 병에 걸려 있다고 그 얘기되는 아니면은 내 아들, 내 딸 거기에다 걔네들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잘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일자리를 잡아서 정말 멋지게 살아보는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투자했는데 그 아들, 그 자녀, 딸 그렇게 오히려 잘 되지는 거는 둘째치고 더 나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세이브 해갖고 이 비즈니스에 투자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 코비드 시즌 때문에 모든 걸 다 그 흩어가는 그러한 어떠한 패배 또 그 실패 이런 것을 맛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꿈이 어려서부터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었는데 그래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혼자 된 분들이 가끔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과 기쁨의 레시피. 레시피가 뭡니까? 한국말 레시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이게 너무 맛있다. 여기에 들어간 레시피가 뭐지? 여러분, 행복과 기쁨의 레시피가 뭘까요? 지난 여름 때, 몇 년 된 것 같네요. 이 데일리 스토익이라는 책을 갖다가 반전도보, 지금은 그런 책방들 제품을 갖죠? 인터넷이 받아들여갖고 그냥 온라인으로 뭐 아마존에서 오더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책방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 2년 전에 갔을 때 데일리 스토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라인 할리데이와 스테픈 하우스맨이 쓴 책인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거기에 하나의 챕터가 하나 있는데 그 챕터가 뭐냐면 Recipe for Happiness and Joy, 행복한 삶의 비결, 아니 레시피가 뭔가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목사 된 면에서 좀 교만한 면이 있죠. 자기들이 뭘 안다고 이런 걸 써. 그러면서 읽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뭐냐? 이분들은 스토익이라는 그 철학에서 공부를 해갖고 이제 끄집어낸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기자입니다. 그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에 책을 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쭉 자기네들이 보면서 삶을 보면서 끄집어낸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해피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걸 알아봤더니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 그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뭘 안다고 그 행복을 얘기해. 저는 이제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cceptance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성공했다. 그분들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혼을 했다. 병에 걸렸다. 내가 꿈꾸던 꿈이 완전히 망가졌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드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은, 저는, 목회하기 전에 뉴욕에서 10년 동안 뭘 했냐면은, 전문 상담가를 했어요.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로. 그래서 그 맨해튼에 있으면서 많은 2세들과 그 미국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굉장히 언해피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쓰신 책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나에게 해프닝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액셉트 할 수 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하는 상담 가운데 어느 그때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텐데 어느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과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
일하시는 분 같아요. 조그만 세탁소를 하시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딸이 너무나 잘된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갔고 아주 그 스마트해 갔고 그래서 좋은 잡을 잡았는데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한테 선물을 해드린 거예요. 무슨 선물을 했냐면은 아버지 엄마 뭐 몇십 년 동안 여행도 못 가시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받은 월급으로 크루즈 그러니까는 여행 다녀오세요 갖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내서 이제 여행을 보낸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 딸이 살인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몇 달, 거진 1년, 뭐, 그래도 좋아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서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자기의 딸, 그 방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밤이. 그리고 그, 이 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옛날에는 보이스메일이 있었죠. 그 테이프로 그 연결해 놓은. 그래서 누가 하면,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 자기의 딸, 돌아간 그 딸 보이스를 갖다가 레코딩 해 놓은 걸 갖다가 지우지 말라.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플 때는 거기다 전화를 갖고 그 딸의 보이스를 이제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행복하게 된다고? 그게 뭔데? 첫째로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감사해야 된다. 근데 상담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 쿠블러로스라는 breathing cycle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사람에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이 결혼을 해갖고 장가를 가갖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부모 쪽에서. 근데 거기다가 또 grand 그 child를 낳았다. 우리 손주 손자를 보았다. 그럼 얼마나 더 좋은 겁니까? 삶의 인생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 이만석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옛날에 머리가 많았는데 근데 저도 보니까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시꺼먼 그런 그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었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둘 다 이렇게 그 보니까 머리가 이제 쉬어서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뭐라고 보냐면은 어떤 변화든지 그것이 좋은 변화든지 나쁜 변화든지 변화는 상담에서 봤을 때는 상실로 얘기합니다. 뭔가 잊어먹는 상실이 있다면은 상실이 뭡니까? 내가 치아가 이제는 저거 돼갖고 이걸 치과에 가서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뭐 이빨이 없어졌대. 상실이죠. 내가 옛날에는 빨리 뛰고 뭐 몇 바퀴 그 운동장을 돌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잘해서 직장에서 승진이 됩니다. 승진이 됐다고 좋아하죠. 근데 변화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 좋은 일인데 옛날처럼
그렇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지 못하고 다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 속을 갖다가 빨리 나한테 받아들이는 거겠죠. 상실이 있는데 그 상실에서 좋고 나쁘건 옛날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허리가 다쳐갖고 옛날처럼 걷지 못합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열심히 내가 운동하고 치료하면은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옛날처럼 못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적이 있어요. 옛날처럼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어떠한 그 일자리를 잡았는데, 직장을 잡았는데, 그 직장에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해제가 됐어요.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는, 리턴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장담에서는 어떠한 상실이 있을 때마다, 상실이 있을 때마다 다섯 가지의 길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맨 처음에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Denial. 아, 그런 일 난 괜찮아. 그 상관없어. 제 아버님이 이번에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저는 뭔가 제 할머니, 제 어머니,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뭔가 이렇게 셧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페인하지 못하게 그것을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셧다운 시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인하는 거죠. 디나이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그 부인이 뭡니까? 부인하고 디나이하고 있다가 그것이 work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생기는 거죠. 분노가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분노는 내가 상황 속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그 분노가 오래가게 되면 우울증이 되겠죠. 우울증이라는 건 뭐죠?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No. 그리고 그 네 번째로 뭡니까? 흥정. Bargaining이죠? Bargaining. Bargaining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직도 늦지 않았을 거야. 내 이혼한 내 부인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같이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은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사이클을 지나야지만 어떤 상실이라는 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 this happened to me.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걸 통해서 세상은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보니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뭡니까? 어떤 분은 자살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상담을 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상담이 뭐라고요? 그 사이클을 지나야 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 또한 대학교 때 읽었던 그 책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 유대인 레바이가 쓴 책인데 그 안에 헤럴드 쿠셔너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번역에 대해서 옛날 책이기 때문에 번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날 때에 그런 게 제목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뭐냐면은 이분이 그 유대교의 그 랍비인데 랍비의 아들 자기의 아들이 어렸을 때 뇌암으로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죽으면서 자기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갖고 욥기를 비교하면서 그 쓴 책인데 거기에서 이분의 그 포인트가 세 개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근데 세 번째 포인트 그런데 바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병이 안 날 수도 있다. 죽을 수 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바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책의 저 결론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은 그리고 만약에 나쁜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은 병이 걸려서 죽는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들은 그거는 하나의 illusion. 그냥 우리가 상상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당신의 자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만 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세 개 중에서 오직 두 개만 간직할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나쁜 것이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많이 우리가 들어본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영어에 대해서 약간 그 설교한 점인데 행복하게 되시려면은 복음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복음? 복음 믿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Yes. 근데 something more.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passive obedience고 또 하나는 active obedience인데 이 passive obedience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십자가. 근데 그것이 저는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이 죄에서 벗어났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두 번째 일은 뭡니까? 두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살아했던 삶을 완전한 삶을 한 번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완전히 righteous, 그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한테 나의 죄가 간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가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럼 만약에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아니었다면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만 용서해 주셨다면은 뭡니까? 용태야, 내가 이번에 너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정말 잘해. 깨끗하게 살아.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밖에 안 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에게 세컨 찬스밖에 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삶과 그 righteousness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분의 하신 업적을 믿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이러한 거에 대해서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그 대가와 가치와 권한이 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내가 그 나의 결과와 나에게 얻어지는 이 이익이 이것뿐입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암에 걸렸습니다. 내 그 결혼관이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What I deserve, 내가 받아야 할 가치와 대가와 그리고 권한입니까? 복음을 만약에 정말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벌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갈라지고 그 없어지고 그 죽음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 피조물과 바꾼 사람들, 죄의 그 대가가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가가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가 정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옮기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대가가 뭐냐,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거 안 줘, 이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아파갖고 저 쓰였는데 하나님 힘든 일이죠. 하나님 이것이 나의 대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죠? 좋은 일, 나쁜 일?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천벌 받아도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받으셔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때에
change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저는 그거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선물을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죽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진다고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쁜 일인데 내가 상실한 건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는 복음 없이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교회가 여기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양육이 심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그 헌금 내서 지은 거고 우리가 매주마다 와갖고 청소하고 뭐 이래서 여기까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손을 굽지 않고 하나님 We don't deserve it.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주신 축복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축복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은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를 섬기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힘든 일이 많죠?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다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감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는 그분의 의를 여러분들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저를 천국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한테 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서 자비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